웰컴 투 야구월드 야랄롤로. 안녕하세요, 야구월드 대표 박현입니다. 요새 야구월드 유튜브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 야독자 여러분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되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 선수들 글러브를 매일 야근을 하면서 지금 길들여야 되는 지금 상황이 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황대인 선수의 미트가 나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터스 블루 미트가 이제 이런 닭발 형태인데, 촬영하기 전에 한번 미트의 무게를 한번 재봤어요. 558g이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기가 막힌 무게죠? 되게 가볍습니다. 진짜 이 느낌이 너무 가벼워요, 글러브가. 가벼워서 이 펠트가 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와, 또 천만의 말씀입니다. 펠트는 진짜 짱짱합니다. 요 미트를 한번 길들여볼 예정인데, 황대인 선수는 꼴찌 되게 깊게 깊은 스타일로 211로 끼시 착용을 하세요. 황대인 선수가 방망이를 진짜 시원하게 잘 칩니다. 수비 또한 3루하고 1루를 번갈아 가면서 지금 보고 계신데, 요 미트 한번 저희가 얼른 진짜 꼼꼼하게 한번 길들여갖고 황대인 선수에게 한번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발 형태 저도 처음 받아봤는데, 와, 완전 하드 타입은 아닙니다. 미즈노의 프렉시킵 그 정도의 강도를 연속해 하는데 좋은 글러브, 일루 미트죠. 미트가 탄생할 것 같아요. 누가 말하더라고요, 미트 이 건빨은 진리라고. I just can't let you go. Lord knows that I've tried to. You said I was the only one. 일단 너무 가벼워. 558g이면 진짜 내야 글러브 아닙니까? 내야 글러브? 와, 미트가 558g. 10개 형성을 시키고요, 일단. 그리고 미트 속 안에 공이 들어갔을 때는 놀지 않고 딱 꼴찌 부분에 정확하게 안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스타일로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쉐이퍼로 꼴찌 형성과 라인 형성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길들이기를 지금 진행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가죽이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지금 가다 특성상 이게 너무 내려갖고 볼집을 상당히 깊게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 가다를 그대로 살려갖고 이 글러브를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다듬어갖고 황대인 선수에게 한번 전해드려볼게요. 가죽이 너무 좋다는 거. 건빨. 저도 건빨백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 황대인 선수가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자, 로터스 블룸 1루 미트 기아 타이거즈 황대인 선수의 미트였고요. 로터스 블룸 미트나 글러브 착용하시는 선수들 보시면 언제든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구월드였고요. 자, 야구월드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야구월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